여러분은 대한항공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땅콩 해항 사건을 일으킨 여객 운수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은 한국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업체이기도 합니다. 땅콩 때문에 국민들에게 욕을 하도 먹다 보니 이를 갚기라도 하겠다는 듯 2010년대부터는 방위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도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항공 기술력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 카이와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카이라면 대한항공은 무인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이 최근 또 새로운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인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인데요. 그 예상 성능이 동구권의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방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항공기 창정비나 부품 생산 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항공기를 부품 단위에서 조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F-5 제공 후에 면허 생산을 도맡아 한 적도 있죠. 200대가 넘는 F-5 도입분 중에서 3할 정도를 대한항공이 생산했고 500MD나 UH-60P 블랙호크 등 헬기의 면허 생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항공산업 업체들의 통폐합을 거치며 카이로 재탄생할 때에도 대한항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골랐습니다. 그 뒤로 초계기를 포함한 대형 항공기의 성능 개량 사업 등을 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0년대쯤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인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공군 중고도 무인기 MUAV의 체계 개발, 육군 및 해병대의 4단급 무인기 듀어지의 체계 개발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무인기 방면의 기술력도 다져왔죠. 그리고 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KSX, 일명 가오리X의 체계 개발 수주전에서 카이를 제치고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오리X를 점점 최적화된 형상으로 변경해왔고 작년에는 그 최종적인 형상을 방산 박람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해당 형상을 바탕으로 그 실물 동체를 조립 중인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가오리X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접목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거나 어떤 레이더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흔히 일컬어지는 스텔스 성능은 군용 레이더에 흔히 사용되는 대역에 전파만 회피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 반사로는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가 가시광선 반사까지는 막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군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면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해도 탐지되기 마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들은 이에 착안해서 A4 레이더의 기술을 응용해 군용 대역이 아닌 저대역 전파로도 적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주파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최신 스텔스 폭격기 B-21은 이러한 저주파 레이더마저도 회피할 수 있는 광역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지 몰라도 대한항공이 조립 중이던 가오리X 역시 이 광역 스텔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은 벌써부터 광역 스텔스가 서방 무기에 쫙 깔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항공병기인 수호이 57 전투기,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만큼 완전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수호이 시리즈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 역시 그대로 갖췄을 것으로 기대받았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도 가오리X 앞에서는 무색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수호이 57은 그런 성능들을 실제로 갖추긴 한 것인지 꾸준히 의심받아오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는 어이없는 경위로 스텔스 성능에 대한 기밀까지 유출돼버려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수호이 57의 기밀이 유출된 것은 놀랍게도 밀리터리 멀티플레이 게임 워 썬더의 유저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서 ZVO-12인치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의 성능 비교를 주제로 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대려고 그만 기밀 문서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ZV-52인치가 공개한 문서에는 수호의 57의 RCS값과 미그 29 레이더 속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극비로 다뤄지는 최고 기밀 사항입니다. ZV-52인치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기밀이 해제된 전투기 매뉴얼 문서가 출처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는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 처리해버렸죠. 사실 워썬더의 커뮤니티에서는 잊을만 하면 군사 기밀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F-16과 암남대공 미사일에 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중국의 대전차탄에 들어가는 텅스텐 관통자의 구조에 대한 문서와 영국의 챌린저2 전차의 포탑 선회율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워썬더 커뮤니티 관리자는 매번 게시글을 삭제하며 빠른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화제거리가 되는 정보들은 이미 다른 유저들에 의해서 아카이브 기록으로 보관되어 유포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이 중에서도 과히 특종급 거물 정보였죠. 미그 29의 레이더 속성만 해도 러시아의 적국 입장에서는 정찰기와 전자전기 등을 수십 번씩 출동시키면서 목숨을 걸고 수집해야 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레이더 속성을 알고 있으면 전자전기의 재밍포드를 이용해서 일정 공역 내에 미그 29 레이더를 전부 먹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호의 57의 RCS값은 이보다 더합니다. 스텔스기의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은 해당 스텔스기의 약점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고 뿅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레이더 전파를 맞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수에 바로 맞은편 정면에서의 RCS가 가장 작고 반사 면적이 넓고 흡기구와 엔진이 함께 노출되는 측면에서의 RCS가 가장 크죠. 이 RCS값을 분석하면 해당 스텔스기를 상대할 때 어느 위치로 파고들어야 쉽게 라곤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라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곧 존재의인 스텔스기한테 RCS값의 유출은 치명적입니다. 미그 29의 경우는 그래도 레이더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RCS는 전투기 자체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대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수호의 57의 스텔스 성능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까지 들켜버렸습니다. 4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측정했을 때 중국이 F-35를 베껴 만든 제20보다도 수호의 57이 그래프에 훨씬 크게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수호의 57의 RCS가 1제곱미터에 달한다는 루머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루머는 F-22 랩터의 RCS가 0.0001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이 흔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어깨를 견주던 러시아가 만든 5세대 전투기인데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성능일 리가 없다는 논리하에 반박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니 이 루머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호의 57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연이은 폭로로 인해 그 성능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많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던 유럽 전문가들은 푸틴이 수호의 57의 투입을 꺼렸던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성능과 실성능의 격차가 심하고 격투라도 당했다가는 그 기술마저도 유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호의 57의 생산량은 지금까지도 고작 10대에 불과하고 구소련과 러시아가 만드는 무기가 으레 그래왔듯이 처음 만들어서 선보이는 한두 대만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엉망이라는 공식만 또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수호의 57이 내세울 것은 수호의 시리즈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뛰어난 기동성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무색해져버린 게 공중전의 트렌드가 무인기로 바뀌는 추세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신속한 기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체의 내구성과 파일럿의 안전이죠. 전투기가 과격하고 급박한 기동을 했을 때 보통은 기체 어딘가가 망가지거나 안에 든 파일럿이 기절해버리게 마련입니다. 기체의 내구성의 경우는 그래도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소할 수 있게 되었지만 파일럿의 육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조절할 방법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가오리엑스와 같은 무인 전투기는 파일럿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기체 내구성의 한계까지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수호의 57의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켜버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동력에서마저 상대가 안 되는 무인 전투기의 존재가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무인 전투기의 효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일찌감치 알아보고 개발에 나선 상태이지만 한국이 벌써 앞서나가 시제기 조립 단계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큰 자극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오리엑스의 예상 배치 시기는 2030년대.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을 호령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